나만큼 젊게 오래 일한 사람은 적을 것 같다 마죠. 사람은요, 일하는 동안은 늙지 않아요. 난 일이 끝나면 늙는데 말이죠.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게 돼요. 아마 내 생애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일 행복하게 지났는데요. 25년이 씩 지나고 나니까요, 회갑이 됐습니다. 회갑이 되니까 지금은 좀안 그렇죠. 그때는요, 회갑 되면 대단히 늙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조선 회갑 때문에요, 기념은 논문들도 받고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러게 돼요. 정년퇴직하면 올해도 살았다.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2, 30년이 잠깐 가대요. 잠깐 가니까 회갑이 되고요, 정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데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젠 늙었다 그래요. 이젠 늙었다 마죠. 이젠 끝날 때가 됐다고 마죠. 자꾸 늙었다 그럽니다. 그래 많이 고민했습니다. 또 대체로 내 친구들도 회갑 되면 뭐 이젠 정년될 텐데 하곤 5년이 그냥 보내고요. 65세 정년이 됐다 하게 되면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고요. 사회 공간은 없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때 이제 저 나름대로 나는 어떡하는가 마저 고민했는데 좀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제가 어려서 태어날 때 건강이 제일 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 비슷한 병을 가지고 불행하게 태어나는 애들이 지금도 있는가 봐요. 근데 신문도 보고 이제 의사들 얘기 보게 되면 이상하게 그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면요 이제 뇌작용이 끝나는 것 때이고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때가 있고 해서 거의 한 60%가 10살 넘기지 못하는가 봐요. 10살 넘기게 되면 이제 좀 희망이 있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나 오래 못 사는 걸로 알았어요. 어머님도 나보고 너 그래도 태어난 바에는 20살까지는 살아야 할게 아니냐 하죠. 20살까지는 살아다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갈 희망도 없고 그럴 때에 아버님이 이제 교회 다니셨으니까요. 나도 교회 좀 따라다녔거든요. 그때 내가 나 나름대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른 될 때까지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셔서 어른 될 때까지 살게 해 주시면 제가 어른 된 다음에는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내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10살을 넘기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기도가 내 인생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65세 정년이 될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14살 났을 때에 내 양심과 신앙적으로 드린 기도가 있는데 내일은 시작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별 파티가 우리 과에서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대학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게 돼 있다고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나도 여러분 도와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더 하고 싶었고요. 또 일도 더 많이 생기고요. 또 내가 철학자로서 남기고 있었던 책네 권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학에 있을 때 썼고요. 세 권은 다 그때 썼습니다. 후에 썼습니다. 그래서 65세에 다시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니까요. 많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꼭 생각해 보니까요.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는 물고기가 강에서 사는 것 같이 좁게 살다가요. 그 물고기가
강을 떠나서 바다에 나온 것 같이 사회로 나오니까 세상은 널리 보니까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보게 되고 더 많은 걸 느끼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그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시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미국 캐나다의 교포들한테 강연도 되고요. 정말 일 좀 많이 했습니다. 80될 때까지는요. 나 늙었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 그 일에 빠져가지고서야 뭐 근데 누가 80이 됐어 좀 난 늙었다고 그러면 그건 당신네들이 하는 얘기고 나는 이제부터라고 말자 그랬습니다. 우리 나보다 한 8년 아래입니다만은 김동길 교수님이 장수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요. 80 넘은 지도자들이 이제 모이는 그 클럽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나가니까요. 자꾸 전화 걸어서 나보고 좀 나오라고 그래요. 하도 권고해서 한번 나가봐야겠다 해서 광화문의 프레스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늙은이들만 쭉 앉아있는데요. 나도 여기 섞여 나도 늙겠단 말이죠. 내가 왜 늙어 말이죠. 안 나갔습니다. 아주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82세쯤 됐습니다. 아, 그때쯤 됐는데 나하고 비슷하게 산 사람이 안병욱 교수님, 김태일 교수님입니다. 같은 철학 교수고요. 나이도 같고요. 같은 분야에서 이제 많이 했습니다. 제 서로 이제 도와주면서 일하고 했는데요. 82세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계란에는 노른자위가 있어서 변에도 까나오고 계란 구실을 하는데 8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계란의 노른자위에 해당한 그만한 나이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결론을 모인 거 아니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성장이 뭐지만 이건 늙는 거고요.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그 60부터 75세까지는 학자로서 사회인으로서 내 인격을 위해서 충분히 성장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할 만한 나이는 60에서 75세까지다. 근데 우리는 지금 80까지는 왔다 말이죠. 80까지는 왔는데 이제는 어떡하지 말이죠. 더 성장한다 하는 건 좀 자신이 없고 얼마나 연장하느냐 하는 건 자신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90까지 연장해보자 말이죠. 90까지는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연장해보자.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면서 다시 또 출발했습니다. 80에 늙었다는 생각은 버리기로 하고 말이죠. 90까지 가보자. 근데 다 갔습니다. 김태일 선생님도 90 조금 전에 세상 떠났는데요. 그때까지 일했고요. 안병욱 선생님 93세에 가셨는데 92세 때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때 나라가 그제예요. 나도 90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제가 90이 되고 나니까요. 내 주변에 다 사회적으로 일 많이 하던 사람들 쭉 보니까 11명이 다 갔어요. 다 가고요. 살아남았다고 해도 활동하는 일 없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90 맞이하면서 된 거 아니 이제 나도 늙었다 마죠. 뭐 억지 부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나도 늙었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 그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나이 들어서 더 못할 것은 양보하자. 그래서 미국 캐나다 여행도 두 달 동안 마지막 여행하고 오고요. 우리 가족들하고 좀 다 만나서 국내 제주도랑 먼저 쭉 다녀보는 여행도 하고요. 이제는 90 넘었으니까 이제 떠날 준비해야겠다 말이죠. 그 준비가 뭐냐 말이죠. 간단합니다.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 다 요거나 끝나면 이제 쉬겠다 그랬습니다. 일 끝나면 다 쉬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끝나면 또 다른 일 생기고요. 요거 끝나면 또 다른 일 또 생기고요. 일이 자꾸 계속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늙어서 끝내려고 했더니 95세까지 가보자 말이죠. 95세까지 갔어요. 근데 95세가 되니까 나는 안 늙었어요. 내 정신은 안 늙었는데요. 몸이 늙어요. 이제 몸이 따라오질 못해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95세가 되니까요. 내 정신이 내가 내 늙어가는 몸을 등에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제일 나타나는 게 민고하니 다리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집회인 집회하겠는데 한 번 짓게 되면 다시 놓지 못하니까 억지로 참아보긴 하는데요. 집회인 집회하세요. 한 번 의사들 만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지구의 인력이 그렇게가 간 줄은 몰랐다 그 말이죠. 95세 되니까 내 다리가 견디질 못한다고 말이죠. 그 생각해보면 다른 건 원인이 없어요. 지구 인력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감당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이에요. 95세쯤 되면 그 전에도 뭐 이런 거 아니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린다 그래요. 보청기 써도요. 소리는 커지는데 말이 안 들린다고 말이죠. 그래요. 점점 자꾸 무거워져요. 그래서 아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제는 나는 안 늙었다고 하더라도 95세가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근데 97세가 됐습니다. 한별 우연히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독자가 제일 많은 책, 좋은 책을 쓴 사람 열 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열 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60대, 70대까지인데 97세인 내가 거기에 들어갔으니까요. 내가 봐도 좀 신기하게 돼요. 한데 그때 내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독자가 많은 건 사실이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았어요. 문장도 내가 쓴 건 옛날만 못하고 또 독자들과의 감정의 그 느낌도 이젠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왜 내가 97세에 내가 여기에 들었을까 하고 보니까 자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니 사상은 내가 없었다. 사상은 내가 오래 경험했고 더 많은 걸 보고 생각했으니까 사상은 내가 앞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다. 그래 그에 무슨 우리 그 출판 도서에 있죠. 거기에 뭐 이제 홍보대사도 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40대, 30대인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100살까지 가보자 한 번. 그러니까 마지막 고비가 100살이니까 가보자. 그런데 99세가 됐습니다. 99세가 됐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이 같은 때에 왔어요. 그 내가 그거 다 쟁쟁한 그 논설위원들 쓰는 건데 교수하고는 또 방향이 다르니까 좀 자신이 없다고 그랬더니 100세나 사셨는데 뭐 지난 얘기라도 좀 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괜찮다고 말이죠.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는 좀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작은 책이 두 권이 됐어요. 그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100살 넘어가지고 내 책이 중국 독자가 생겼다 하니까요.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도 잘했단 말이죠. 잘했단 말이죠. 그랬어요. 그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쓰고 있고요. 또 조선일보 끝나고 나니까 중앙일보에서 우리 또 좀 시작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또 조금 분량이 돼서 두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지금 책이 돼서 독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50대 이상을 생각하고 쓴 글들인데 출판사 얘기 들어보니까 30대 이상들이 관심을 가져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아직 내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고서는 늙은이 취급을 안 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 혼자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건 민구하니 나만큼 젊게 오래 일한 사람은 적을 것 같다 말이죠. 사람은요
일하는 동안은 늙지 않아요. 난 일이 끝나면 늙는데 말이죠.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는 60 넘어서 늙었다 하는 사람은 저는 없어요. 80쯤 되면 난 좀 늙었는가 보다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90쯤 가면 그때는 뭐 늙었다고 생각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하는데 지금 이게 내가 쭉 살면서 보면 고학교 했는데 먼 앞날이 있으니까 10년 지나면 5년 지나면 그런데 지금 그건 없고요. 한 해가 10년만큼 소중해요. 그래서 금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러이러한 일을 끝내야겠다 말이죠. 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끝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고 그래요.